이건 아빠 대신 해야 할 일이 있어서야. 내 감정에 빠져있으면 날 추스릴 수가 없고, 그럼 아빠가 못다 이룬 꿈, 아빠의 비전 다 날아가 버리니까. 그러니까 이상범 회장님 딸 이지은은 평범한 여자의 삶과 거리 멀어진 지 오래야.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네 앞길에 웅덩이 파이면 이 아빠가 메울 거고, 자갈밭 돌짝밭 물론 다 걷어낼 거고, 아빠가 디딤돌은 대줄 수 있어도 힘은 네 스스로 갖는 거다. 누구에게도 주도권 뺏기지 마라. 상대를 제압할 힘이 있어야 회사 이끌 수 있고, 널 흔들어대는 사람들로부터 네 자신을 지탱할 수 있어. 아빠 말씀 새길게요. 믿는다, 우리 딸. 대박. 와, 감사합니다. 뭐야, 또 왔어? 이거 말고 더 있어요. 팬카페도 생긴 것 같던데? 아싸. 괜히 분하네. 난 10년 넘게 방송하고 그 흔한 알사탕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. 방송 5일차 만에 팬덤까지 생기고 좋겠네. 아, 나도 남피디님 따라서 욕망남 되려나? 그거 한 방에 훅 가니까 들뜨지 마.